오늘의 질문. 곤충처럼 벽을 잘 오를 수 있는 방법은? 곤충처럼 벽을 오르는 방법을 고민 중인 유케 씨. 뭔가 좋은 생각이 떠오른 것 같은데. 오, 자유자재로 벽을 타는 스파이더맨으로 변신. 하지만 생각처럼 쉽지 않은 벽 타기. 결국 힘없이 미끄러지고 만다. 영화 같은 장면을 기대했던 유쾌 씨. 실망한 기색이 역력한데. 거칠거칠한 나무, 건물 벽, 심지어 미끄러운 유리까지 능숙하게 타고 오르는 곤충들. 인간에 비해 한없이 약해 보이는 곤충들이 자유자재로 벽을 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곤충의 발끝을 관찰해 보면 한 쌍의 갈고리 발톱이 있습니다. 갈고리 발톱은 뾰족한 끝으로 거칠거칠한 벽면을 걸치고 타고 오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요. 또한 종류에 따라서 발톱 사이에 둥근 욕반이 발달한 경우가 있습니다. 욕반은 끈끈한 접착력을 발휘해서 곤충이 미끌미끌한 벽면도 쉽게 타고 오를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곤충의 발톱은 대표적으로 갈고리 모양의 발톱과 욕반이라고 불리는 빨판형 발톱으로 나뉘는데, 거칠거칠한 벽을 타고 오를 때 알맞은 것은 갈고리형 발톱, 점성액을 만들어 미끌미끌한 벽면을 타기 쉽게 하는 것은 욕반형 발톱이라는 것. 갈고리 발톱을 가진 곤충은 파리, 딱정벌레 등이 있고, 욕반형 발톱의 곤충으론 개미, 벌, 바퀴벌레 등이 있다. 유쾌 씨 사전에 포기란 없다. 실내 암벽 등반장에 나타난 유쾌 씨. 패기 좋게 도전하지만 결과는 또 실패. 곤충과 다른 신체 구조를 가진 사람이 곤충처럼 벽을 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외골격으로 이루어진 곤충들은 상대적으로 근육이 많고 몸이 가벼워 쉽게 벽에 매달릴 수 있는데, 사람의 경우 근력과 악력을 높이고 균형 감각을 키우면 비슷한 기능을 하게 된다. 그리고 송진가루나 암벽화 등을 사용해 마찰력을 높이면 쉽게 미끄러지지 않고 벽을 오를 수 있다는 것. 곤충처럼 벽을 잘 오르기 위해서는 곤충의 독특한 발 모양을 대신할 장비를 갖추고 신체의 균형 감각과 힘을 적절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 오늘의 엉뚱한 질문, 유쾌하게 해결.